캡콤 프로투어 프리미어 이벤트 어휴. 콤보 브레이커 2018 다음 경기 NL 그리고 메나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채팅 다 확인할 거거든요. 물음표 찍지 마시고 예 경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준비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 경기 네. SCR과 에보 재팬에서 예. 서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상대 전적 1-1. 그렇죠. 어휴. 1-1. 약간 이 서력전 아니죠. 1-1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승리자죠. 찐박. 네. 지금 이 경기도 2선. 어. 강손 넣어주고 있는 메나입니다. 자. 잡기. 이거는 좀 아쉽네요. 점프 강발했으면 맞았을 텐데 그래도 세게 때려줍니다. 예, 밀어주죠. 구석으로 갔고 여기서 메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NL 선수. 그러니까 버디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죠, NL 선수. 강발. 내밀어주고 있는 메나. EX 브레드 맞기 어려웠어요. 예, 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예. 가드됐으면 바로 강손인데. 위퍼니쉬 방금은 메나 선수가 잘했고요. 아 점프 약속. 자 이거 확정이에요. 게이지 하나 쓰나요? 안 쓰고. 자 브론. 자 트리거 근데 게이지가 없어요 메나도. 야 백대쉬를 EX 브레드로 캐치해주면서 메나가 첫 번째 라운드까지 가는 게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다니트 기술로만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케미가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리프레임에서 지르는 네. 나도 기세에서 지지 않겠다. 그렇죠. 하지만 리프트 어퍼를 제대로 뭉개버리는 메나 선수. 자, 한 번 더. 이거는 잠깐 기다려줬다가 스턴치를 내리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대쉬에서? 공중에서 맞았어요. 예. 이제 점프 약손으로 어떻게든 커트를 하려고 할 텐데. 네. 아, 땡큐. 예, 정말 약손. 땡큐죠. 네. 잡기. 근데 NL 선수 게이지 수급이 정말 빨라요. 네. 벌써 이거 히트하기 약간 아쉽고. 자, 점프 계속적으로 떼어주고 있는 NL입니다. 네. 아무래도 EX 브레드를 예측해서 때려주겠다라는 야. 표명이죠. 자, 드링크는 맞아도 되고요. 지금 EX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예. 방어를 그냥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L 선수. 예예. 예. 자, 확정이죠. 자, 중손으로 마무리 좀 주면서 라운드 스코어 동등. 메나 선수가 대쉬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든 트리거를 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네요. 예. 그걸 정확하게 읽은 NL 선수였고요. 자, 중발 내밀어주는 NL 이득입니다. 예. 잡기로 들어간 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했는데 바로 점프 공격. 메나 선수 지금 지상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곳에 지금 점프로 경기를 네. 풀어나가는 NL 선수. 메나 선수도 많이 누르는 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야, 이걸 또 찍어버려요. C 안 쓰네요. 약발, 자, 약발. 이 판단. 메라 선수 치명적인 예. 실수입니다. 네. 정셋을 깔지 못하고 뒤로 잡히면서 구석으로 갇히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C를 맞추지 못한다. 메라 따라가기 힘들고 NL 선수가 지금 운영의 위점 굉장히 좀 잘 살리고 있어요. NL 선수 급할 이유가 없어요. 예. 메라 선수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C를 써도 되고 강손 같은 거 못 내밀고 있다는 게 그 증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 괜히 두들겨줘가지고 트리거 채워줄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 메나 선수 쪽이 오히려 지금 NL 선수의 트리거 게이지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메나 선수 EX 브레드 가드 되면 네. NL 선수의 바로 CA가 발동됩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5프레임 들캐가 가능하거든요. 할 게 없어요, 메나 선수. 네. 그냥 몸으로 구석에 미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건 트리거를 채워주는 건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메나 급한 건 메나예요, 급한 건. 네, 게이지 하나 썼고 이러면 역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C! 야, 자, 도망! 괜찮습니다. 10초. 자, 분리배전 피했고 10초. 네. 아마 이거 잡혀주면 자, 강선 마무리. 야, 이거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선 네.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NL 선수죠. 네.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좀 질질 끌린 느낌인데 이러면은 사실 메나 선수 멘탈이 네. 더 갈려 나갈 수 있거든요. 메나는 기본적으로 진흙탕 싸움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네. 근데 진흙탕 싸움을 안 해주면 답답해지는 거는 메나 선수죠. 네, 마음이 급해지죠. 네. 아, 뉴트럴. 참고로 NL 선수 킹오파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킹오파는 니가와 게임이거든요. 네. 전형적인 니가와 게임입니다. 자, 약발 약손 히트하긴 안 됐고
아, 이유가 없어요. EX 브레드. 자, 일단 받아줍니다. 강손. 자, 체력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할 수 없는 NL 선수. 이거는 반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다 따라갔어요. 이런 직전. 엄청 위험. 아, 와! 올라중단. 여기서 맞추고 EX 게이지 하나 쓰고 마무리해. 네. 대단합니다. 올라중간 각세수로 정확하게 노렸죠. 예. 예. NL 선수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NL 선수가 만약에 하단을 의식을 못 시켰다면 저게 안 통했을 텐데 안자중발 같은 걸로 해서 하단을 두들겨 준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네, 네. 바나나 또 확정 만들어내고 있는 NL이고요. 구석으로 잡기 EX 브론 잡혔고요. 네. 자, 대고 봐봐요. 리액션 중발 찍고 리버설 쓸 수밖에 없는 메나. 예. 리버설을 쓰면은 승리할 확률이 마무리예요. 마무리예요. 예. NL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메나를 마무리합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아, 메나 선수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경기 할 때. 작년 이거, 네. SCR에서 네. 2대 3으로 정질 선수가 이겼었고 올해 에보재팬에서 네. 2대 1로 예. 메나 선수가 이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콤보 브레이커에서 2대 0으로 NL 선수가 승리로 가져오면서 격차가 좀 벌어진 느낌이죠. 네, 승자와조 탑4. 네. NL 선수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L 선수 진짜 버디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요 토너먼트 통과하려 그러면 버디, 케미, 장군. 팡!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캐릭터를 잡지 못한다? 네. 이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상위권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어, 케미 잡을 줄 몰라? 어. 토너먼트에서 입상이란? 예, 불가능합니다. 네. 예. 버디, 장군, 팡, 케미의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뭐 매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그리고 메나 선수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꽁꽁 묶었던 UIUNL 선수 승리 가져갔고 예.